Two kids with curious hearts, not afraid to break. Running wild, running too far, trying to find a way. Rubbing pennies together for worse or for better. One glass of cheap champagne, it's now or it's never. We hope it's forever. All we got's one way, leaving fingerprints behind. 'Cause if I got you, if you got me, we don't need nothing else at all. Sleeping all day, driving all night, looking for a place we wanna go. We stole the night, and now this world is ours. Love, it's just us kids in a getaway car. We'll change our names, make friends in new places, be anyone we want. Through the days and millions of faces, we're always holding on. Rubbing pennies together for worse or for better. One glass of cheap champagne, it's now or it's never. We hope it's forever. We ran away, leaving fingerprints behind. 'Cause if I got you, if you got.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올려서 손을 올렸다가 내리고 끝이 났어요. 8에 끝이 나고 원은 홀드, 2에는 오른발부터 그냥 걸어가세요. 2 앤. 자, 그다음에 다리를 앞으로 들어서 다리가 다시 들어오는데 움직이는 건 다리였지만 사실 다리가 메인이 아니고요. 내가 다리를 앞으로 들 때 고관절에서부터 무릎까지는 외회전해서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나의 몸통을 회전시킬 때는 뱃속에서부터 전종인데 극돌기의 방향이 저쪽, 그 다음에 골반이 엎어지지 않게 PSIS 방향을 같이 저쪽으로 가져가세요. 시작. 드리엔 누르자 마자. 자, 저쪽을 보고 있던 척추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저쪽으로 가져가세요. 4. 오케이. 밑에 있는 다리 회전하시면서, 오른발 회전하시면서 5. 오케이. 자, 왼쪽 발가락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관절에서부터 무릎을 회전하면서 역시 척추의 아랫부분 꼬리뼈에서부터 골반의 PSIS를 뒤로 들어주신 거예요. 자,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 이 다리를 갖고 올 때는 내가 지금 이 다리를 갖고 가슴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척추가 저쪽 방향에서 역시 PS, 뭐죠? 결절인데부터 뒤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다리를 갖고 분 8하고 들어오셨어요. 자, 다리가 이렇게 크로스 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PSIS가 조금 더 뒤로 가고 왼쪽이 좀 덜 뒤로 가야 되겠죠. 물론 꼬리뼈의 결절인데부터 가시면서 A1 2 N 하셨어요. 자, 이때 무릎이 조여져 있는 상태가 돼서 바닥을 누르고 꼬리뼈의 전종인데 결절인데 뒤로 보내시고 PSIS의 높이가 똑같이 토션도 똑같이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셔서 발가락 돌리지 말고 고관절에서부터 허벅지 무릎 순으로 가시면서 손 앙호 하셔서 놓으실 때도 다리는 가는데 가슴이 앞으로 오지 마세요. 다리 가시고 꼬리뼈에서부터 골반까지 같이 가셨어요. 오케이, 웨이브. 바닥을 무릎 들어와서 바닥을 누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가면서 웨이브 앤 식스예요. 네, 푸쉬 앤. 자, 머리 헤드롤 하실 때도 역시 골반이 앞으로 들어오지 않고 고관절 누르고 그거보다 뒤로 가서 PSIS, 골반의 뒤쪽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뒤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뒤로 가셔서 7A and 1이에요. 1 밀어주셨어요. 허벅지 누르고 역시 이 부분을 뒤쪽으로 밀어주셔서 1 and 2 and 3 and 아 오른발 한 번 더 가시면서 4 and 5까지 올라가세요. 오케이, 다시 and 6, 7, 분 A. 자, 1 그러면 왼쪽으로 숙이는 거로 동작이 보이죠? 그럼 이런 동작이 편안하게 나오려면 고관절에서부터 무릎을 조여주시고 이것보다 하체보다 척추의 아랫부분과 골반의 PSIS를 저쪽으로 잡아 당기셔야 이 동작이 안정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2는 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발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관절에서부터 무릎은 들어오고 자, 꼬리뼈에서부터 골반 PSIS가 돌아서 저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 자, 앞에 거울 보셔야 돼요. 2. 3까지 계속 가세요.
N, for N. 자, 앞에 있는 다리 턴인인데 턴아웃으로 하셔서 무릎 조여주시면서, 자, 무릎을 양쪽을 조이고 이 부분을 뒤로 잡아당길 때 오른손 미세요. 5, 6. 자, 고관절에서부터 무릎까지 조이고 이 부분을 돌리세요. 7. 자, 이번에는 12번 흉추부터 들어서 전중인데가 올라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앞에 부분 반복하세요. 1, 2, N. 점프 뛰시죠? And 3, N. 앞에다 놓으시는 게 크로스예요. 4, and 5, 6. 놓으셨어요. 7, and 8이에요.